안녕하세요, 비피입니다. 설이 지나고 이제 곧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새 노트북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GPU가 어쩌고 램은 이래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사양은 결정했다는 전제 하에 그냥 넘어가기 쉬운 하지만 의외로 중요한 옵션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왜 힌지 위치? 그게 왜 중요하냐? 그거 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보시면 상판 디스플레이 쪽에 연결된 힌지가 양쪽 모서리에 있죠. 근데 얘는 상판 디스플레이 쪽에 연결된 힌지가 가운데 있어요. 이 힌지가 노트북 모서리에 있냐 중앙에 있느냐에 따라 힌지 내구도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힌지가 중앙에 있으면 직접적으로 가방에 눌리거나 책상에 닿을 일이 없지만 양 끝에 있으면 물리적으로 충격을 입기가 쉬워요. 특히 저가형 노트북의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 힌지에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사실 이건 저희 조연출의 피땀 눈물이 서린 경험담인데요. 이 친구가 무시무시한 한 노트북을 사용했거든요.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힌지가 모서리 끝에 있는 제품이었는데 어느 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보니 이 힌지가 가방 안에서 눌려서 망가져 있었다 하더라고요. 결국 이걸 수리하는데 20만 원을 쓰고 그다음부터는 힌지 위치를 확인한다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힌지가 양 끝에 달려있는 모델을 선택할 때는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무게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무게에서 충전기 무게를 쉽게 간과하곤 합니다. 사실 1kg 가량의 초경량 노트북도 충전기를 챙기면 1kg이 훌쩍 넘거든요. 그렇다고 무거운 노트북 충전기를 놓고 나오면 하루 종일 배터리 잔량 확인하며 불안에 떨어야죠.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PD 충전 지원 여부입니다. 예전 노트북들은 충전용 단자로만 충전이 가능했는데 요즘 나오는 노트북 C타입 단자 중에는 노트북 충전이 되는 단자도 있거든요. 그 기능이 바로 PD 충전입니다. 이렇게 PD 충전이 되는 노트북을 쓴다면 C타입 충전기 하나로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을 모두 충전할 수 있겠죠. 참고로 PD 충전을 사용하실 땐 65W 정도의 충전기를 사용해 주셔야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노트북을 사실 때 키보드 배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키보드 배열이 실사용할 때는 불편함이 가장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노트북 사이즈와 설계에 따라 어떤 키는 누락되거나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려 안 하고 구매하면 타이핑을 할 때마다 분노의 샷건을 쓰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원키 바로 옆에 딜리트 키가 있다면 그러면 뭐 딜리트 키 누르다가 전원키 누르고 그러다 보면 가져다 날아가고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딜리트 키 옆에 전원키 넣을 생각은 누가 한 건지 인터뷰를 해보고 싶네요, 감옥에서. 또 중요한 게 숫자 키보드인데 이건 자신이 숫자 키가 따로 필요한지부터 고민해보세요.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패드가 있으면 손목을 살짝 꺾어서 타자를 처해서 적응 못하는 사람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숫자를 많이 입력하는 사람이라면 없다면 불편하겠죠. 마지막으로 방향키. 마우스 없이 문서 작업하실 때 방향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이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방향키가 엄청 작거나 일자형으로 되어 있다, 또는 방향키 주변으로 다른 키들이 붙어 있다, 꼭 잘못 눌러서 두 번, 세 번 고쳐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요, 고려해야 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매할 노트북의 디스플레이가 글레어 패널인지 논글레어 패널인지를 알아야 하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이건 조금 취향을 탈 수 있는 부분인데 글레어 패널은 외부의 빛을 반사하는 대신 논글레어에 비해 조금 더 선명하고 해상도가 맑아 보이는데요. 반면에 같은 가격의 논글레어 패널은 기본적인 선명도가 일반적으로 글레어 패널에 비해 떨어지지만 빛을 적게 반사해 눈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건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진짜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노트북은 16:10 혹은 16:9 비율로 출시되는데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 혹은 문서 작업을 주로 하실 분들이라면 세로 길이가 약간 더 긴 16:10, 그보다 영상 감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6:9를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처럼 용도에 따라 편하게 느끼는 비율이 다르다 보니 평소 주로 쓰시던 노트북 혹은 모니터의 비율을 고려해서 새로운 노트북의 화면 비율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고려하는 사안은 노트북의 화면 밝기입니다. 화면의 밝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니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노트북들은 최대 밝기 250에서 400니트 정도의 패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노트북을 야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 250니트 이하의 패널은 비추해요. 왜냐하면 밝기를 최대한 높여도 화면이 잘 안 보이고 그늘에 나가야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뭔가 밝기를 최대로 안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점. 사실 밝은 패널을 쓰는 노트북일수록 비싸다 보니 자신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타협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포트 구성입니다. 이건 본인이 주로 어떤 기기들을 사용하는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블루투스 동굴을 위한 USB-A, 충전용 USB-C, 사진이나 영상을 한다면 SD카드 슬롯, 모니터를 따로 연결한다면 HDMI 등등 자신이 주로 쓰는 기기들의 조합을 잘 생각해서 그 정도의 포트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허브를 쓰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긴 한데 허브를 놓고 왔다면 하루를 통째로 날리게 돼서 모든 걸 때려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꼭 써야 하는 단자가 있다면 해당 규격의 단자가 충분한지 아니 최소한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트북 살 때 꼭 확인해야 하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옵션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옵션들의 적용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나와라는 사이트 접속해서 노트북 파트를 들어가면 여러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창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체크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원하는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만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나와 광고 아닙니다. 노트북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면 꽤 오래 써야 하는 전자제품인 만큼 이것저것 잘 따져보시고 본인 취향과 성향에 잘 맞는 노트북 고르시길 바라면서 동시에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노트북 같은 거 라이브 쇼핑으로 하면 팔렸냐나?